빅터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2023년 개묘한 연애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최파타 장수 코너 내 멋대로 넘버 7.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기 텐션 화려한 패션까지 끌어올려. 호이 김호씨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3년 행복 끌어올려. 네. 이 끌어올려가 정말 유행어가 됐는데. 네네. 이거 등록해야죠. 아, 그래요. 예. 뭐 자연스럽게 예. 거의 뭐 지금 등록이 돼버렸죠. 아, 그래도 등록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아, 그래 예. 등록해버릴까요? 그냥 온 네. 국민님 편하게 쓸까요? 아. 무료로? 예. 편하게 쓰는 것도 예, 예, 예. 괜찮습니다만. 예, 예. 네네네. 자, 아유, 끌어올려. 네, 네. 좋더라고요. 아, 이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새해 첫 코너입니다, 이게. 그쵸? 어, 그렇죠. 예. 그러네요. 네, 네. 1월 1일이지만. 1월 1일 같은. 그렇죠. 네, 1월 2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월요일이니까 딱 요일도 너무 좋아, 출발하기가. 맞습니다. 네. 아,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끌어올려 써도 되냐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어요. 아, 그래. 아, 난 또 우리한테 물어본 자, 그치? 저한테. 너한테 왔었어요. 네, 저한테요. 예. 네네. 소식이 전달됐길래, 예, 예. 제가 한번 그렇다면, 직접, 나의 육성으로 남겨드리겠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려 해드렸어요? 갑니다, 자, 이제. 네. 자, 김호영 씨 첫 녹음 큐. 2023년, 여러분들의 행복과 에너지, 끌어올려! 아, 이렇게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연습해봤어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예, 예. 시사의 어떤 것들을 이제 끌어올리라고 하겠죠. 아, 그럼 시사 어떻게 시사 끌어올려는 조금 좀 예. 약간 조금 끌어올려 살짝 살짝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끌어올리면. 그래도 또 올라갈 만한 예, 올라가죠. 예, 예. 그럼요. 오혜령 씨가 호영 씨가 보라에 들어오자마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수다 떠는 목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2023년 첫 게스트예요. 그러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영광스러운. 아우.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 맞습니다. 했잖아요. 반갑게. 뭘 사태질 반갑게? 하면서 사태질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네가 스케줄이 비면 오는데야. 시간 날 때 오는 데니? 시간 날 때 오는 데야. 이러면서. 나가. 나가! 나가! 네. 그러면서 네. 겉으로는 웃으면서 제가 복화술을 했습니다. 보는 라디오라. 최영주 씨가 호영 씨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입으셨네요. 그러네, 그러네. 오늘 패션 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 약간 은퇴한 그 파리 몽마르트 화가 같다. 왜 또 은퇴야? 완전히 잘 나가. 아니 살짝 저 살짝 그래서 느낌이 중후함이 있어. 그치 그치. 살짝 중후함이 있어서. 노렸어요 노렸어. 중후함이 있어서. 아 제가 이따가 예. 그 저랑 이제 굉장히 친한 그 이민정 씨 예. 영화 뭐 시사회가 있어서 아, 예. 거기를 또 이제 가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톤이 너무 좋다. 조금 약간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약간 사실 위에다가는 제가 이제 굉장히 쨍한 주황색 그쵸, 코트를 그쵸. 또 이렇게 예. 또 입었죠. 입었는데 살짝. 그거랑 같이 또 스카프가 주황색 있네. 역시 예. 파악하셨어. 아우, 예. 뭐 숨기려고 한 게 아닌데. 누구나 뭘. 보면 다 아는 걸. 다 아는 걸. 자, 여러분 저렇게 패션에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하나씩 있어야. 그럼요. 딱 그 엣지가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1039님이 진짜요? 어머 호영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는 오늘 텐션 끌어올려 이 말을 부장님께서 붓글씨로 써서 붙여놨습니다. 와. 2023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텐션 끌어올려 에너지 넘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참 힘을 주고 그러니까요. 뭔가 그 리듬이 있고 그렇죠. 축 처지고 흐물흐물 막 해산 퍼진 것보단 오돌오돌 좀 뭔가 그렇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아요.
0614님이 호영 배우님 지난 12월 24일 부산에서 하신 킹키부츠 보러 갔었어요. 최파타에서 계속 말씀하셔서 엄청 궁금했는데 마침 부산 오신다고 하셔서 딱 호영님 시간에 맞춰갔죠. 첫 뮤지컬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었어요. 친구랑 저랑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에너지도 얻고 엄청 좋았네요. 고마워요 호영님 하셨습니다. 아, 첫 뮤지컬을 킹키부츠를 보셨다면 이제 뮤지컬 매니아가 그렇죠. 입문을 제대로 잘하셨어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킹키부츠가 드디어 부산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요? 네, 어제. 아, 그럼 새해를 부산에서.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2022년 마지막도 이제 킹키부츠라는 작품으로 이제 했고 네. 어제 1월 1일 날도 이 작품으로 문을 열었죠. 네, 이제는 월요일 날 뭐 결석하지 않으시겠네요. 아, 네, 그럼요. 네. 후샤. 그러면 2023년 첫 번째 네멋대로 주제, 자 김호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요 청취자 김우상 님께서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새해 다짐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자입니다. 다이어트니 영어 공부니 이런 추상적이고 이루지 못할 목표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본 오늘의 차트,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치는 순간 넘버 7 스파밤. 와, 요거는 또 우리 김호영 박사님한테 저희가 또 한 수 배워봐야 해요. 아이고.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뭐 부모님 다 소중하지만 일단 내가 있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막연하게 그치, 나를 막 사랑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 괜히 그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약간 왜 손발 오그라든다라고 막 그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겸손해야 되고 뭐 낯가짓건 낯가짓건 아무렇지 않아도 낯가짓건 뭐야 뒷말이 여봐 낯가짓건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내깟게 뭘. 막 이런 거. 내깟게 뭐. 낯가짓게 뭐. 막 이러면서 막 우리 가족이. 내 주제에. 막 이런 우리 아들이. 거. 우리 남편이. 막 이러는데 그게 뭐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야 기본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호영 씨. 스스로를 칭찬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 이거 호영 씨 어떤 힘이잖아요. 그렇죠. 네, 힘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뭐 다른 제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싫다고 할 때, 저걸 왜 하냐고 할 때, 옷을 저렇게 입냐고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저한테 힘을 주는 또 저희 어머니의 그쵸, 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이게 꼭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왜 그런 노래도 있었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예전에는 이런 가사 쓰가 없었어. 그렇죠. 괜히 또 뭐 한다고. 미쳤나 뭐 이러지. 예. 나니까 가능해. 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런 걸 스스로에게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맞아요. 마치 끌어올려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하는 것. 그런 스스로에 대한 좀 이런 주문 같은 게 좀 필요하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미국의 앵커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진행도 잘하고 막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분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늘 긴장하고 그럼요. 늘 떨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있어. 그럴 때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허위 SH집에서도 스스로 긍정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는데 네. 저도 항상 공연하기 전에 저도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우리는 신경 안 될 것 같고 그냥 할 것 같지. 근데 약간 어제 신경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나 김호영이야. 그래. 나 김호영이야. 보자. 이런 걸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고 하는 것과 아, 나 오늘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치, 하는 거랑은 그치. 천지 차이야. 그치 그치. 말 한마디에. 자, 그렇다면 김우상님이 만들어준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 애가 넘치는 순간 넘버 7 스파밤 7입니다.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7위 김종국 사랑스러워.
제가 호캉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분기에 한 번씩 비싼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데요. 작년 여름부터는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이 생겨서 난생 처음으로 호텔 헬스장에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호텔 헬스장 시설이 너무 좋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 오른 스스로에게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멋있어. 제가 마치 운동 중독자 김종국 씨가 된 기분이었어요. 맞아. 이런 기분 한 번씩 느껴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약간 조금 더 붙어서 조금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성공한 삶 같은 그런 느낌을 순간 받는 거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김기순 씨가 제가 자기애가 진짜 넘쳐서 셀카 찍으면 너무 제 자신이 너무너무 귀여워 보여서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는 족족 사진첩에다가 다 저장해서 매번 용량이 부족하다고 떠요. 아우, 사진 한 장 남겨주시지. 우리도 띄워주시지.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보여서 미치겠는 사진 좀 보고 싶다. 예. 근데 이런 거 중요해. 그럼요. 왜냐면 진짜 주변에서 은근히 자기 개인사진, 그러니까 셀카 잘 안 찍으려고 하고 아예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 분 되게 많아요. 자기 얼굴 보는 게 어색하고 자기 밉다고 예, 예, 예. 얘기하면서 근데 자꾸 찍다 보면 그것도 되거든. 그치 그치. 각도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아우 뭐 뭘 쓰든 그래. 포샵을 했든 뭐 어플을 썼든 뭐 내가 만족하면 되잖아요. 맞았어. 김가인 씨가 저는 언어 공부를 좋아해서 해외 나가서 영어 스페인어로 현지인과 대화할 때 아 나 좀 멋지다 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딸 데리고 스페인 여행 다녀오려고요. 와, 너무 멋지지 그치? 이러면. 와. 사실 이렇게 외국어를 알면 그 세계가 더 넓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써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나가서 이제 쓰니까. 주문이라도 하고 뭐라도 그럼, 사고 어디라도 맞아. 찾아가 봐요. 자꾸 말을 써야 돼. 자, 내년에 딸과 함께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이상엽 씨가 43년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해서 현재는 베트남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럽다고 아빠가 최고 하면 뿌듯하고 나 조금 멋져 보입니다. 아우, 멋지시죠? 아유, 멋지시죠? 최고 최고. 예.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자신에게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혜령 씨가 어렸을 때는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였는데 마흔 넘어서 미용실 가면 다들 어머 머리 숱이 정말 많으세요 하고 목욕탕 가서 어르신들이 참 숱 많은 것도 복이야 복 하실 때마다 자기 애가 뿜뿜. 그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숱에 대한 찬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오래 안 살아서 그랬나 사람들이? 아 진짜. 아니면 공예가 없어서 별로 안 빠졌나? 진짜 그때는 사실 근데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 탈모 샴푸라는 것도 잘 없었고 약간 어색했잖아 사실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치 탈모는 막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머리 숱이 엄청 얇아지고 막 나이 들면 빠지고. 미모 고모고 다 없다잖아요. 맞아. 숱이래 숱. 맞아.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손붙잡고 가자 우리도 어디로. 아우 참. 자, 복이야 복. 복이야. 예. 김우상님이 보내준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치는 순간 넘버 치스 빠밤 6위입니다. 나지요 눈물이 나지요 가슴에 주룩주룩 주룩주룩 흘러요 잠하지요 사랑이 약속하네요 인생은 짜라 짜라 짜짜 짜라라. 6위 김호영 인생은 짜라짜. 예전에는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남들 눈치 보느라 너무 튀지 않나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평범한 옷만 입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호의를 보면서 좀 달라졌어요. 매일 호의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 기분 내킬 때 혹은 여행가서 한 번쯤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사서 입어봤더니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컬러 테라피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좀 환한 컬러의 옷을 입거나 뭐 액세서리를 하고 그러면 기분이 또 이렇게 밝아져요. 예,
끌어올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사실 진짜로. 그리고 사실 보는 사람도 오 화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 그럼 그치. 보는 사람도 기분이 되게 또 올라가는 네. 거야. 맞아. 우리가 보통 우중충한 컬러 있잖아요. 그렇죠. 우중충한 늘 무채색. 뭐 그런 것도 뭐 분위기가 있을 물론, 수 있지만 그치, 예. 물론. 늘 그렇다면 좀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입어보는 것도 맞아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쯤은 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뭐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럼 어디에 예. 포인트를 주는 것도 그럼 좋죠. 이효주 씨가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데 도시락 싸가면 직원들이 모두 어머 반찬 가게해도 되겠다 식당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럴 때 으쓱하고 맛있게 먹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 반찬 뭐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먹어주는 직원들도 이런 리액션을 해주면 너무 좋지. 좋은 거죠. 그럼요. 어떤 사람 그냥 꿀 먹은 벙어리 뭐냐 그냥 괜찮아 괜찮아 먹을만해 어우 그런 대답이 어딨어. Not bad 뭐 이런 거 뭐야. 먹을만해 아유 그냥 반찬 확 뺏어야 돼. 식당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좀 어쩜 너무 이렇게 솜씨가 좋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아. 그랬을 때 우리 화장품 아우 오른손은 쓰지도 않았어. 한 손만 썼어. 저는 진짜 한 손만 썼는데 제가 파묻힘을 이렇게 뚝딱뚝딱 자라나 봐요 양념을. 근데 정말 내가 별걸 안 했는데 그냥 먹어본 사람들이 잠깐만 이거 간장에 고춧가루에 식초에 설탕에 참기름이다. 그런데 뭐 하나 더 들어갔어. 뭐지? 막 이러면 미치게 되고 그게 다거든. 근데 막 뭐 들어갔어? 막 이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세상에. 예, 예. 그리고 한 번은 진경이 내서 전을 먹는데 간장이 너무 맛있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엄정아가 이거 간장에다 뭐 넣었어? 막 이러니까 진경이가 간장 하나야. 너무 맛있으면 또 그래.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 아유. 그냥 간장이야. 시중에 파는 대중적인 간장. 아 진짜. 네. 119호님이 어제 1월 1일 혼자 제주도 한라산 등반하고 완주해서 내 자신이 너무 멋지다라고 셀프 칭찬해줬어요. 멋있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럼요. 와 한라산 한번 올라가야지 우리도. 그렇지. 올라가야지. 이거 못 올라가죠. 그럼요. 못 올라가 힘들지. 이시영 씨랑 가고 싶네. 아오. 네.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아. 버리고 혼자 갈 것 같아. 너무 레벨이 안 맞아.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친 순간 넘버 7 빠밤 5위는요. 넘버원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저 구름 뒤에 너를 숨겨 빛을 달아줘 그를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5위 보아 넘버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생긴 습관인데요. 저는 힘든 일이 있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남들 앞에서 절대 티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내 모습이 싫어서 고쳤거든요. 일명 포커페이스가 된 거죠. 힘들 때도 아무렇지 않게 웃는 사람이 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시죠. 인류시죠. 사실 너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건 그래. 조금 그렇죠. 맞아. 가벼워 보이고 또 뒤돌아서면 후회되고. 후회되고 예.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인류죠. 네. 안진희 씨가 저는 평소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노래 전주만 나오면 곡을 알아맞혀요. 저 노래 자부심 가질만 하쥬. 아우 너무 잘한 거리죠. 그럼요. 예. 나무별님 제 친구는 집 거실에 자기 사진을 대형 액자에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네가 연예인이냐 하고 말하면 뭐 어때 나를 사랑하는 건데 이러네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기애가 넘치는 거죠. 그럼요. 우리 호영 씨도 있을 것 같아요. 있다 마다요. 천지 빛깔이지. 세상에 거기가 무슨 갤러리 전시회인 줄 알아요. 그치. 그럼요. 자기 얼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진짜 사진이 있지. 많더라. 사진 엄청 예. 있어요. 그럼. 7558님이
전 발표든 사적인 대화 자리든 몇 시간이든 누구와든 자유자재로 떠들 수 있어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말빨, 임기응변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저도 제 자랑할 만하죠? 와, 이건 엄청난 재능이죠. 엄청난 거예요. 예. 그냥 수다가 아니라 어떤 발표나 뭐 주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구와든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럼. 건 엄청난 거죠. 그럼 내가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허영이가 네. 나 그거 하나잖아. 그렇게 이렇게 진짜 이런 면이 있다면 내 자신 너무 자부심 느끼고 그렇지. 예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예. 자 박수경 씨가 저는 늘 자기애가 좀 넘쳐요. 잘 먹는 것도 항상 절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먹어도 칠첩반상 먹어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칠첩반상 뭐 구첩반상 이래서 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먹어도 제대로 잘 차려 그렇지. 먹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기 싫다고 막 그 싱크대에서 서서 먹고 그냥 냄비째 먹거나 맞아, 맞아. 뭐 이래도 법에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혼자 아무도 그럼. 보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이 자기 인격이라잖아요. 그럼요. 나를 위해서. 예, 좀 그렇게 차려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쁜 그릇에 그렇죠. 맞아. 그러면 또 많이 먹지도 않아. 그렇지. 자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자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부분. 은근히 예, 있어. 은근히 많네요. 그렇죠? 자 보아의 넘버원 듣고 4부 준비할게요.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호이 김호영 씨와 네멋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자 김우상 님이 보내주신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친 순간 넘버 7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따지고 보면 그래도 나는 이건 참 잘해. 난 이거는 좋아. 난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 새 첫날이라는 건 의미가 있네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양월영 씨가 저도 자기애가 너무 넘쳐나서 제 얼굴 초상화까지 그려서 집에 걸어서 놔두고 복을 합니다. 아유 좋죠. 초상화까지 그려서. 예, 예. 아니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뭐 파리 몽마르트 그런데, 가거나 캐리커처 같은 거 아니면 한강 유람선 가거나 이럴 때 이제 그렇죠. 그려주시는 분들 있죠. 있으면 이제 뭐 그리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초상화까지 딱 해서. 아유, 그럼 좋지. 권정희 씨가 뭐야 제2의 직원 제2의 직원이신가 보다. 전 올해 55살이에요. 난 나이 따위는 신경 안 씁니다. 패션도 청바지에 롱부츠. 남편이랑 7080 라이브 매니아거든요. 거의 나이트 댄스곡으로 관종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라이브 노래방을 부십니다. 즐기시네. 뭐 지금 쉬운 5시면 예전에 45, 35 막 이런 거잖아. 그렇죠. 딱 느낌이 오는데 이분. 그러니까. 네. 청바지에 롱부츠. 거기다 막 노래 예. 하고. 멋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본인도 제2의 직원이라고 부르시는 예. 거잖아. 나 호이킴 하는 것처럼 나 제2의 직원. 그럼 올려. 정희 씨. 네. 안주련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좋은 말로 성숙해 보인다고 많이 들었었는데요. 나쁜 말로는 나이 엄청 들어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대 얼굴 거의 그대로 40대를 맞이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네요. 우리 꼬맹이들도 지인들도요. 정말 자신감 뿜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어요. 20대는 막 너무 뭐 모든 게 막 이렇게 노숙해 보여. 그럼 표정도 그렇구만. 그렇죠. 근데 40대인데 이제 뭔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막 입꼬리 끌어올리고 막 표정도 좋아지고 막 자세도 좋아지고 패션도 좋아지고 이러면 훨씬 그 느낌이 그렇죠, 달라지는 거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닌 아닌 거죠. 예, 그럼 나의 그 느낌적인 느낌, 맞아, 맞아요. 이미지의 느낌이 올 젊어 보일 수 있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 우리 호이는 지금이 더 젊어 보이나요? 20대보다? 지금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좀 더 조금 더 연예인 같은가? 핏하죠. 뭐냐면 옷을 입었었을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화려하게 입었던 건 맞아요. 음흠. 어떻게 보면 더 과하게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색깔이 과하고 뭔가 이제 스타일이 과했지만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륜이 쌓이지가 않았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경험도 많고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착부터. 그런 걸 이제 아우르는 뭔가 핏한 감이 생긴 그러니까, 거지. 들뜨지 않고 착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은하 씨가 40대인데요. 시력이 양쪽 모두 1.5가 나왔어요.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글씨를 읽으면 모두 신기해하더라고요. 제 시력 아직 자신감 뿜뿜할 만하죠? 그럼요. 그럼요. 막 겉은 너무 젊어 보이는데 핸드폰 볼 때 눈 찡그리고 그러면 힘들죠. 메뉴판이 안 보여. 아니 메뉴판은 왜 그렇게 작게? 미쳤나 봐요. 유독 작은 데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안 늙어봤나 봐. 아 그렇겠지. 아니 메뉴판 글씨가 개미야. 야 그럴 수 있어. 그건 뭐하러.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 보통 그런 데가 어떠냐면은 그 판으로 메뉴판 있는 데인 거야. 그 메뉴를 그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나이만 상오지 말란 얘기인가? 아, 요즘은 뭐 이제 뭐 핸드폰 많이 보고 그래서 30대에도 노안이 오던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친 순간 넘버치스 빠밤. 사위곡입니다. 난 어른이 되어도 간직하리라던 나의 꿈 어린 꿈이 생각나네. 아니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아, 좀 길게 해주지. 웃긴다. 아니 보통 이 박재훈 씨 노래는 다들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인데 어쩌면 이 노래를 찰떡같이 고음대는 역시 고음이 강자야. 고음. 자, 4위 박재훈 하늘색 꿈. 고백하자면 제가 살짝 짠돌이 같은 성향이라 플렉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난생 처음으로 저를 위해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가격에 놀라고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고 지금도 12개월 할부로 차곡차곡 갚을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지만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명품백 하나 가지는 꿈 이뤘습니다. 어른이다. 멋져요. 사실 명품백 그게 뭡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데 이게 나는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그야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젊을 때 돈을 열심히 막 벌어. 결국 이제 노후 생각해. 노후에 스포츠카를 뽑았어. 그때 이미 또 젊음이 아니잖아. 그때 그 맛이 이제 안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젊어서 할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젊었을 때 타고 갚아 나가는 거야. 갚아 나가는 거지 그게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 뭐 이런 방법도 좋고 저런 방법도 다 좋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막 지금 나는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할 것까지 또 없다 이거지. 없다. 때로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상 주는 건데 이걸 누가 뭐 사치스럽다고 하겠어요. 아유, 그럼. 뭐. 잘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사부작 나가게 해야 돼. 12개월 할부로. 사부작. 네. 2819님이 전 남친한테 나 같은 여자 못 만날 거라고 자기에 뿜뿜했었는데 헤어지고 2년 지나도 저를 못 잊었다고 연락 와서 자기애가 또 대폭 상승했네요. 전 남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나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나 너 못 잊어. 거봐. 그렇지. 쪽지 깨지 말고. 삼사사이님이 저는 회사 다니면서 평일엔 항상 5시면 일어나서 침구 털고 주변 정리하고 출근을 해요. 와. 그러면 막히는 것 없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엔 늦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바쁜 아침보다는 여유 있는 아침이 좋잖아요. 성공한 야, 사람들 진짜 아침이는 일상. 난 평생 아침이 없잖아. 그렇지. 예. 예.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침 있을 때가 있죠. 예, 있을 그러니까 때가 나는 있어. 아침이 좀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30분만 좀 일찍 일어나도,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래도 창밖을 보고 아유. 뭐 이렇게 좀 햇살도 하고 그러는 그냥 사돌라가지고 막 이러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5시면 와 5시는 너무했다. 세상에. 난 5시 몇 시에 일어나고 싶어요? 저요? 저는 그냥 사실 뭐 우리가 7시에만 일어나도 아우 그럼 직장 다니지. 그렇지.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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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 물론, 여유롭지. 물론 저희도 일 있을 때는 막 새벽 아유. 5시에도 나가잖아요. 샵에 아유.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런 거 말고 일상적으로 난 8시가 제일 나는 좋은 것 같아. 아, 심지어 우리는 솔직히 이제 어떤 일에 따라서 새벽 2, 3시에 들어왔다가 5시 6시에 나갈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저렇게 아침에 있는 건 너무 좋네요. 그 규칙적으로. 최경희 씨가 저 정말 최저가 검색을 잘해요. 제가 사고 나서 좋아가지고 친구에게 추천을 해주면은 가격이 이미 올라서 친구가 못 사더라고요. 똑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머, 능력이지. 능력이다 능력. 능력이에요. 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대. 이게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도 계속 검색해. 뭐 이분도 그럴 수 있지만 오르면 올라서 좋지만 떨어지면 계속 속상해. 맞아. 그런 예. 분들 있어. 그냥 사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그렇지. 또 거기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잖아. 그렇지. 예. 그럼 고 윤덕 씨가 저는 초동안입니다. 39세 애 엄마인데요. 애들이랑 같이 나가면 애들한테 너희 언니니? 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저를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으로 봐요. 예전에는 어려 보이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 있어. 유독 어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 피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근데 있어.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내공이 그렇지. 있으니까 딱 이거 어른이신가 그럼. 딱 이러죠. 예. 사진 좀 보내주세요.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친 순간 넘버칠 스파밤 3입니다.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Hey 빨리 나와 girl 어서 탑 달리자 어린은 괜찮아 baby let's ride. Let's do it all right. 3위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 차. 드디어 운전 초보를 벗어나서 올해 1월 1일에 강릉까지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와! 부모님 모시고 일출 보러 다녀왔는데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길은 조금 막혀서 고생했지만 운전 초보를 벗어난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맞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다 초보죠. 뭐 시작할 때는 그럼요. 아 근데 뭐 차도 뽑고 부모님 모시고 일출 보러 다녀오시고 네 그렇지 응 왜요 올해 1월 1일 어제 그러니까 밤 새벽에 가신 거지 그러니까 엄청 막히는데 김재덕 씨가 주차요 주차할 때 꼭 한 번에 선 안에 정확하게 칼각 주차를 하면 멋있다 내 자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거둘 뿐 한 팔은 조수석에 얹고 뒷 유리를 보면서 후진을 해야 정석. 아 이것도 옛날이다. 요즘 다 나오잖아요 뒤가. 근데 자기는 그거 거둔거리는 거야. 그치 그치. 참 이게 멋있었는데 옛날엔 주차카드 입에 딱 물고 잘못하면 뜯을 때 피나. 근데 요즘 주차카드도 없죠. 없죠. 잘 없지. 없어. 그럼. 그리고 그거 막 찾아서 없어. 없으면 그냥 빨리 저 차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호영이 차 따라 나가야 그 카페를 가는데 주차 없어. 집에서 보면 여기 너무 주머니 쉬운 있어. 주머니에 있어. 막 이런 거. 다 옛날이네요. 자, 3위 곡 들어볼게요.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고아라 씨가 어머 저도 그래요.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 교감 선생님한테 잡힌 적도 있어요. 교감 선생님이 너는 학교 안 가고 가방도 없고 어디 가니? 라면서요. 키도 작고 옷도 아동복이 사이즈가 맞아서 그런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어머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육꽃별님이 할 말은 하는 제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보통은 윗사람이라고 틀린 걸 틀렸다 말 못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 못하는데 저는 직급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말은 해요.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틀리지 않으려 공부하는 제 모습이 진짜 멋져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는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절 보면서 자랑스러워서 뿜뿜합니다. 아,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틀리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그렇죠? 더 이렇게 좀 내가 페어해야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자기는 맨날 틀리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틀린 것만 지적하면 그건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근데 어유, 성함이 좋네. 꽃별 씨가 꽃과 별을 다 이렇게 옥석을 다 이렇게 가려내시는 거야. 자, 김우상님이 보내준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가 넘친 순간 넘버 7 스파방 2위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2위 박보검 별 보러 가자. 제가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서 스스로 움츠러들었었는데 가끔 샤워하고 나온 내 모습에 취할 때가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며 살짝 수증기 낀 거울 틈새로 보이는 내 모습. 박보검, 조규성 못지않게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이런 내 모습에 취한다, 취해! 아, 이게 뭐 여자들도 뭐 이런 게 있지만 남자들은 또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엄청 막 이렇게 근육 이렇게 딱 만들어보고 그 이제 화장실 조명에 네. 이제 비춰진 그런 모습을 딱 바르고 네 우리 피부민 김호영 네. 씨는 네. 네 샤워실에 비친 자신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 피부 이래요? 안 그런다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럼? 아니 세안을 딱 하고 그냥 물 끼는 얼굴 거울로 딱 봤는데 어머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막 이런 거 있지 솔직히 이걸 찍어야 돼 이걸 야, 찍어야 돼 막 이런 거 아니야? 제일 첫 단계 뭘 발라요? 스킨? 저요? 예. 저는 사실 스킨 토너를 안 쓰거든요. 아, 그래 안 쓴다고 네, 했죠. 저는 바로 이제 초록 색깔 에센스를 딱 바르죠. 에센스 바르고. 아, 그거? 네, 에센스 바르고. 아, 좋아하는 거? 네, 제가 좋아하는 예, 거. 예, 예, 예. 저도 네, 네. 아, 그거 좋은데 또 잊어버렸다. 나 여름에만 네, 네. 써서 다시 써야겠네. 그것도 예, 또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 영은 씨가 아, 뭐? 뭐해? 어머, 우리 예. 신랑도요. 샤워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벌거벗고 거실을 돌아다닙니다. 누가 보면 어쩌냐고 해도 아 그럼 좋아하겠지 라면서 마구 돌아댕겨요. 예. 자신감 뿜뿜. 나성아 씨가 자고 일어났을 때 부시시한 긴 생머리와 뽀얀 제 얼굴이 너무 예뻐 보여요. 오히려 화장한 얼굴보다 막 자고 일어난 민낯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 이런 거 예뻐. 이런 분은 또 화장하면 좀 이상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정말 센 걸처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센 걸 같은 메이크업이에요? 누가요? 호영이. 완생이죠. 어우 정말 진짜 못 말려. 광고 들으시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김우상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자 1위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 자신 너무 멋져? 자기애가 넘친 순간 넘버 7 스파방 1위 곡입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너 결국에 내가 부셔 next level. 스모어의 탈배까지 next Level. 1위 에스파 넥스트 레벨. 저에게 작년 한 해는 일이 힘들었던 해였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번번이 실패했고 상사한테 깨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묵묵히 회사에 나갔고 가슴에 품은 사직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잘 버텼으니 올해는 좀 나아지겠죠? 올해
넥스트 레벨 하길 바라면서 끌어 올려. 맞아요. 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죠. 그렇죠? 그럼요. 네. 뭐 정말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김의상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효영씨 오늘 새해 첫날 첫 게스트. 네, 역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자, 올해도 2023년 끌어 올려. 스쿼트 왜 안 해? 일어나야지. 아, 스쿼트는 알았어. 자, 2023년 끌어 올려. 자, 이리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들으면서 저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Hello.